세게? 자, 저기 여기는 지금 충북 오창에 있는 진상 클리어. 아니, JS 클리어. JS 클리어에 와 있고 그랜저 작업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제 협력 업체를 이렇게 제가 모집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 주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저희 작업이 되게 길어지면서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사실 연락을 제일 늦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어저께부터 이틀 동안 이 안에 실내 클리닝과 광택 작업을 해줬고 마지막으로 유리막까지 완료를 했어요. 또 차량 바닥 매트를 보고 안타깝대요. 너무 더럽다고 그 매트까지 협찬을 해주셨어요. 이게 찌든때랑 이런 게 엄청 많으시거든요. 이거를 다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작업 순서는 가죽을 하셔서 실내 클리닝 천장만 작업할 거고요. 지금상 클리어요. 뭐 할까 하다가 지금상 클리어? 시트는 교체하면서 하셨다고 하길래 타이거 안 하는 쪽으로. 원래는 전체적으로 타이거를 하고 시트 작업 따로 하고 천장 따로 하거든요. 어제 와갖고 전처리만 해놨어요, 제가. 제가 이 업을 한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자동차과를 나오고 튜닝 쪽으로 좋아해서 전기도 했었고 오디오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세차가 잘 맞더라고요. 제가 만족감이 너무 좋아서 세차를 해서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면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만족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일단은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었고요.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다 하고 있었는데 좋은 취지로 하신다고 하시길래 보자마자 바로 청주까지 와주신 것도 감사하죠. 검은색 계열은 습식으로 안 하고요. 건식으로 해요. 근데 밝은 계열은 습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실내 클리닝 할 때가 최고 힘들어요. 천장 할 때가. 이제 반했어요. 팔이랑 허리가 최고 아파요. 엄청 편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일반 세차는 물걸레지만 하는 게 아니라 APC라는 약품으로 시트나 도어 트림이나 이거 닦아드리고 기본 세차에 들어가 있어요. 프리미엄 디테일링이라고 해서 가죽 시트를 다 떼요. 시트부터 도어 트림이랑 엔진룸 폴리싱까지 전체적으로 올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마다 가격이 다 틀리죠. 큰 차는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큰 차는. 하얘진 게 보여요? 빵! 빵!
스크리닝은 살짝 하고 그 다음에 가죽 코팅을 올릴 거예요. 강택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강택을 낼 거고요. 차 상태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5시간, 8시간 잡고 있고요. 제 도장 한 차는 강택을 해도 열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일반 도장명보다 도장 두께가 좀 얇기 때문에 기스 잡겠다고 너무 열을 주면 또 기스가 나가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히 하죠. 유리막 바를 때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유리막을 먹어버릴 수가 있어서 기본 도장이 훨씬 좋아요. 재도장 하면 기수도 엄청 잘 나요. 원칠이 최고 좋습니다. 차이를 보시라고 나눠놨는데 카메라에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2차, 3차까지 더 돌리면 채도도 올라오고 다 올라올 거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 거지 정확히 잡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랜저 집에 못 가냐고요? 그랜저 집에 못 가죠 오늘. 내일 가야죠 집에. 강택 1차, 2차, 3차 다 됐고요. 유리막 1차 발라놓고 하루 챙겨놨고요. 2차는 지금 바르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제요? 12시까지 했습니다. 좋네. 차를 이렇게 차가 변할 수 있구나. 문제는 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돈이 얼마가 된 거야? 그게 전신성형이지, 이 정도면. 아, 해놓고 나니까 진짜 좋긴 좋다. 사이드 미러 이쪽하고 이쪽 봐봐. 저 유리막을 한 거랑 안 한 거랑의 느낌이 불빛이 반사되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이게 딱, 이 느낌이 눈으로 딱 벌써 표시가 나는데. 진짜 이 차는 여러 사람들이 진짜 고생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식구들도 고생한 게 있고 다 업체 한 분 한 분 이 대표님들이 땀이 다 깃든 차량인데 나만 돈으로 때운 거야? 아, 나 참, 우리는 참 엔진 내려서 작업했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을 못해.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많으셨고. 진짜 진상 클리어는 아니죠? 원래 청주에서 계셨다고? 네, 청주에서 하다가 확장 이전을 한 확장 이전을. 아직 지금 간판도 못 달았어요. 이전하시자마자 이 차가 들어와서 이전하고 처음으로 작업하신 거고, 아직 간판도 안 달려 있어서 간판 공사도 하기 전에 우리 차 먼저 작업을 해주셨어요. 사실 너무 고맙고. 아, 네. 여기는 주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기본 세차도 하고요. 디테일링, 실내 클리닝, 강택, 유리막, 그 정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직접 물 뿌리고 세차하는 거죠? 네. 그 디테일링 샵들 보면 세차 허가가 잘 안 나니까 보통 스팁으로 많이 하시는데, 사실 물이 충분하게 뿌려지지 않으면 이게 기스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차를 아끼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팀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본 거예요. 사실 물을 시원하게 뿌려주시는지 방택 정말 잘 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를 보면, 물론 이제 도색을 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라 사실 광택을 이렇게 세게 낼 수는 없어요. 뭐 광택을 이렇게 심줘서 내거나 할 수는 없는데, 아직 뭐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렇게 조심해서 12시까지 작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아기가 몇 살이라고 그러셨죠? 7살. 한 명이에요? 네. 아. 아, 보통 애를 보기 싫어서 야근을 하는. 아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또. 와, 정말 깨끗해요. 정말 깨끗하고. 세차, 이제 세차 같아요, 진짜. 우리 대표님 오늘 정말 이틀에 걸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아닙니다. 아, 좋은 분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계속 만들면서. 네. 아, 정말 꼭 필요하신 분한테 네. 갔으면 좋겠다 싶고, 실내 클리닝이라든지 디테일링 세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진상 클리너, 진상 클리어, 거기 그 JS 클리어 그 설명글에 전화번호랑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이쪽에 연락하셔서 작업을 해주세요. 친절하시기 아마 친절하시죠? 아, 빵! 네, 친절하죠. 가게 이름 보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 안 하죠. 아, 그러니까. 아, 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내가 진상이 아닌가? 아마 굉장히 잘해 주실 거예요. 지금 작업하신 것도 보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진짜 이게 돈으로 받으면 상당히 큰 비용을 받았어야 되는 작업인데, 선뜻 우리가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협찬을 해주시겠다라고 연락하신 분이니까 앞으로 영업 정말 잘 되셔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버시고, 또 이 모터스포츠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아반떼컵에서 1등도 하시고 뭐 그런 분이신지라 차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오셔가지고 광택 내시면서 사장님하고 수다 떠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게? 근데 키가 하나야. 저 키? 아, 키도 미리 말하면 이제 스타트 버튼 딱. 아. 스탠바이 다 해놓는데. 되게 전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못했네. 네. 지금 딱 외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TG가 이게 차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그치. 원래가 이게 이런 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딱 보다 보니까 여기 실력이 이건 뭐 딱 보니까 TG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외관이면 완전 특이 네. 근데 본인은 마음에 안 든대 이게. 아니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기본 판이 이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 네, 이거는 규정된 사실이다 보니까 이제 이 녀석 나이를 생각하면은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좀 이따가 제가 할 도리는 딱 기똥차게 해놓고 일단 여기 뭐 제이스 분명 네, 대박 나시고 네, 일단은 실력이 좋으신 거 같아요.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따 뵙겠습니다. 뿅. 정면에 보이는 북은 튜닝샵 배기, 버스, 브레이크, 일반 정비. 건물 오른쪽 보시면 튜닝 파츠를 만드는 전문적으로 깎을 수 있는 거 들어오고, 오른쪽은 썬팅, 불박, 내비 이런 게 들어와 있고요. 진상 클리어요. 자, 진상이란다 자꾸. 자, 제
거의 이름이 자꾸 진상이 생각나지? JS 클리닝에서 매트를 보내주신다고 했었는데 그게 택배로 도착을 했어요. 이게 까실까실하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게 안 밀려나게 일부러 이렇게 했나 본데? 자, 이거 오래된 매트. 이거는 새 매트.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코일 매트들은 이게 되게 굵직굵직한데 되게 미세하게 돼서 카펫 같은 느낌이 나요. 혹시라도 매트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JS 클리닝에 연락하셔서 주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G30에도 이거 깔아야겠다. 야, 근데 이거 매트 진짜 예쁘다. 예쁘고 진짜 좋아. 완전 마음에 들어. 우리 JS 클리닝 대표님께서 슬랙 클리닝 하는 것도 되게 힘드셨는데 마지막에 이 매트까지 협찬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제가 매트를 진짜 바꾸고 싶어가지고 올라와서 매트는 바꿔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그것까지 해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깔아놨고 제가 작업을 하면서 요거까지는 좀 갈고 싶었거든요. 여기 도어 스태프까지 교환을 하고 싶었는데 현대에서 지금 현재 물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품이 이 부품뿐이 아니라 현대가 지금 물건 공급이 거의 대부분 잘 안 돼요. 나이가 좀 들면 수입차들은 한 30년 지나도 물건 공급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건 교환을 못 했어요. 이제 영상이 이제 한 편 남았어요. 그 마지막 한 편으로 이 그랜저의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돼요. 장장 한 9개월 가까이 걸렸던 모든 작업이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추첨은 어떻게 할 거냐?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방송 일자는 저희가 게시판을 통해서 따로 공지를 할게요. 처음부터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사연을 계속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이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끝. 엔진 필링이 진짜 좋더라고요. 엔진 필링이 좋아요. 네. 타보면 아, 저 여기 장갑 끌고 오는데도 너무 조용해갖고 진짜 조용하네. 타면서도 야 가솔린이 최고야. 깜짝 놀랐어요 저도.